근데 저번 수업은 잘 들었나요? 들을만 했어요? 잘 들었어요? 아, 네. 자, 우리 5강 지난 시간에 마무리 못했던 거 오늘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나눠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업할 때 뭘 피셔야 되냐면 그 프린터 뽑아주는 거랑 책이랑 같이 보세요. 알았죠? 책이랑 같이. 그래야 왔다 갔다 하면서 책이랑 같이 보시고 그래야 좀 더 편합니다. 파트 5로 보면 본문 5라고 되어 있는 그건 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왜 니네는 흑백이야? 컬러로 준 것도 있는데. 어, 컬러로 된 거잖아. 컬러로 할 수가 낫잖아. 그치? 컬러로 된 것도 있죠. 거기다 필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땅속에 갇혔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작업을 펼치는 그 과정입니다. 자, 가보자. 너 그쪽에서 이거 보이냐? 네. 내가 이렇게 가리는데? 멈추면. 내 뒤통수 볼래?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수업할 때면 이쪽으로 붙어서 앉아. 알았지? 그게 훨씬 더 편하니까. 자, On October 12th 그랬습니다. 특정한 나라 빼고는 전사 on이라고 했었어요. 계속 이거 날짜 나올 때 on 붙어있는 거 알 겁니다. 알았죠? on이 계속 붙죠. 10월 12일에 The first rescue worker 첫 번째 구조 일하는 사람 대원이 구조 대원이 was sent downward 아래로 보내졌습니다. 구조 대원이 물론 이 사람이 직접 내려온 거지만 내려 보내졌다라고 표현했어요. 됐나요? 그래서 여기 수동태 체크하시고 비동사 플러스 PP 꼭 체크하시고요. was sent 보내졌습니다. downward 아래로. 그냥 우리나라에서도 말할 때 보내졌다라고 표현하잖니. 그래서 수동태 써줘야 돼. 선생님 항상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동사에 있어서 수, 시제, 태 세 가지는 무조건 확인해야 돼. 그게 시험의 핵심 포인트니까. 알았죠? 지금 뭐? 태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동태죠. 첫 번째 구조 대원이 보내졌습니다. 아래로요. 누구에게로? To the miners. 광부들에게로 내려보내졌습니다. 누구누구에게로? To입니다. Who? 갑시다. 우리 who를 뭐라고 그러냐면 주격 관계대명사. 왜? 뒤에 동사가 나와있고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으면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얘기하고요. 이 주격 관계대명사는 앞에 콤마가 있는 걸 확인했잖아요. 앞에 콤마가 있으면 이렇게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who 자리에 end day로 바꿨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알았죠? 그거 알아주시고 그 다음 얘는 누구? 마이너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end day라고 썼는데 이 day는 이 광부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구조대원 한 명이 광부들에게 보내줬고 그리고 광부들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 그래서 광부들은 greeting, 힘 누군데? 구조대원 한 명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힘이라고 하다고요. 그를 환영했습니다. 맞이했습니다. 얘는 구조대원이야. 알았어? 첫 번째로 내려가. with, 뭘 가지고요? nervous. nervous는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서는 초조한이라는 뜻을 쓸 수 있어요. 초조한. 원래 긴장된, 초조한. 이런 뜻이죠. relief라는 단어도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원래 relieved라는 단어가 relieved요. relieved는 relieved. relieved는요. 아니, relief라고 하죠. 디베브. relieve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도 뭐라고 해요? 동사로 덜어내다의 뜻이에요. 뭔가 가지고 있는 걸 덜어내는 거예요. 뭘 가지고 있는데? 마음속의 긴장, 불안을 덜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 안도한다고 표현을 해. 그래서 relieve가 안도시키다의 뜻입니다. relief면 명사로서 긴장된 안도와 함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잖아. 구조된 얼굴 딱 보니까. 알았죠? 그래서 신경변화가 어떻게 했다고요? 긴장했다가 밑에 이태를 느끼다가 위기감을 느끼다가 이제 구조대원을 보는 순간 릴리프를 느낀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를 맞이를 했죠. 자기 무슨 부인사람이 얼마나 좋았겠어. 그지? 그래서 안도감을 가지고. Soon, the first trapped miner was raised to the surface. 첫 번째로 EV 체크하시고 트랩은 TRAP는 가두다의 뜻입니다.
근데 여기 이미가 붙어있는 걸 보여줘. 얘는 얘를 수식합니다. 첫 번째로 갇혀져 있던 우리 이비는 과거분사라고 그러고 뭘 나타낸다고 그래? 수동을 나타낸다고 그래. 광부들은 갇혀진 거잖아. 그러니까 이비를 써줘야지. ing 쓰면 안 돼. 너네들 평생 영어 공부하면서 ing 쓸래 이비 쓸래 맨날 시험이야. 알았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둬야 돼. ing는 능동, 그래서 이비는 수동이야. 광부들 입장에서는 갇혀진 거잖니. 그러니까 이비 붙여줘야 돼. 알았죠? 최초로 갇혀진 광부 한 명이 여기서부터 동사 was raised 올려졌습니다. 우리 항상 영어 시험에서 rise 쓸래, raise 쓸래 많이 물어보거든. rise는 우리 자동사라고 그래. raise는 타동사라고 그래. 자동사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고 raise는 목적어가 꼭 필요한 동사야. 됐어? 이 앞에 있는 자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해. 수동태 쓰는 건 잘못되는 거라고. 알았죠?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수동태 배운 거거든? 수동태는 어떻게?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는 걸 목적어를 주어 자리로, 동사는 DPP로, 주어는 by plus 목적격으로 이렇게 써준다는 거 봤지? 수동태는 3형식, 4형식, 5형식만 바꿔줄 수 있어. 무조건 뭐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돼. 했냐? 근데 얘는 목적어를 필요로 하지 않는 동사니까 얘는 수동태로 불가능해. 알았죠?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스펠링 잘 보시라고. 얘 갖다 쓰면 돼. 알았어요? 얘 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얘 썼다라는 거. 자, 다시. 최초에 갇혀진 광부는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거 수동태입니다. raised 스펠링 꼭 받으시고요. 어디로요? to the surface. surface는 표면이라는 뜻이죠. 지표면 얘기하는 겁니다. 땅속에 갇혀있다가 어떻게 구조대를 만나서 위로 올라간 겁니다. 첫 번째 구조자가 이제 나온 거죠. 그죠? 그 다음 한 명씩 한 명씩 차례대로 원 바이 원입니다. 한 명씩 한 명씩 the miners 그 광부들은 were brought up 내가 여기 이 과학 퇴조심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차례차례로 광부들은 들어 올린 게 아니라 들어 올려진 겁니다. 알았죠? 됐어? 그래서 were brought up 이렇게 되겠죠. 올려졌습니다. 수동태. 자, in the capsule. 캡슐 안에서. 그러니까 캡슐이라고 이렇게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게끔 뭔가 만들었겠지.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걸 끌어당겨가지고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캡슐 안에서 들어 올려졌습니다. 그 다음 to see 나와 있는데 여기 결과라고 써놨어요. to 부정사는 명사전용법, 현사전용법, 부사전용법이 있는데요. 명사처럼 쓰였으면 명사전용법이라고 하고 형사처럼 쓰였으면 형사적용법, 부사처럼 쓰였으면 부사적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 이 투부정사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중에서도 결과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해석할 때 그 광부들은 캡슐 안에서 한 명씩 한 명씩 들어올려졌고 그 결과 the sunlight, 햇볕을 왔습니다. 그 안에서 햇볕을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서 to see, 보게 됐습니다. 햇볕이. 구조가 대단한 구조야. 그죠? 고등학교 와서는 시험 와서 알겠지만, 투부정사에 관한 미추천법, 이거 무슨 용법이야? 모르지 않아. 그런 거 없어. 해석할 때만 그렇게 해석하시면 된다. 알았죠? 그 결과 햇볕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 구해주고 있네요. 그죠? 그 다음 거 봅시다. 여기 upon 다음에 ing는 외우셔야 됩니다. upon ing, upon 대신에 쓸 수 있는 게 on입니다. 여기 on 써도 상관없습니다. on ing, upon ing는 뭐뭐 하자마자라는 뜻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upon leaving the capsule, 캡슐 떠나자마자. 캡슐 안에 들어가 있어서 들어 올려준 다음에 캡슐 문이 쫙 열리고 한 명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캡슐을 떠나자마자 캡슐 바깥을 나오자마자 딱 끊고 each miner 여기서부터 주어 시작 각각의 광부는 이렇게 되어있네. each 다음엔 단수명사 써야 됩니다. 얘가 주어라서 단수동사 써야 됩니다. 알았지? 그래서 각각의 광부는 was enthusiastically enthusiastically는 발음 좀 어렵고 한데요 열광적으로 라는 부사입니다. 부사는 괄호로 살짝 묶고요 두 개 묶으시면 됩니다. 얘 수동태입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쓸 때 부사는 가운데 낍니다. 알았죠?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수동태입니다. 됐어요? 자, 각각의 광부는 열광적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그때 우리 전에 봤었잖아.
뭐 1,300명이 넘는 기자도 있었고 각 광부에 가족도 와 있었다고 그랬잖니. 그치? 얼마나 환영했겠어. 막 소리 지르고 난리 났겠죠. 그죠? 머릿속에서 상상하면서 글 읽는 거야. But 하지만 they 누구? 광부들 얘기한 거야. 알았죠? 각각의 그 광부는 could not see, 볼 수 없었습니다. Their families, 가족들을 볼 수 없었어요. Right away는 즉시란 뜻이에요. 됐나요? 즉시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왜? 건강상의 문제 있을 수 있잖아. 병원 가야지. 그치?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니네는 잘 모르겠지만 강남에 있는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성수대교가 뭐 다리 하나 무너진 적이 있었지. 넌 어떻게 알아? TV로 봤어? 옛날 자유학문 때?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가 선생님 대학 다닐 때야. 그때 학교를 딱 아침에 갔어. 그때 핸드폰 이런 거 없었어. 내가 그때 최신 핀이 갖고 있었는데 삐삐였었어. 알았지? 근데 애들이 공중전화 박스에 10명씩 서 있는 거예요. 공중전화 박스가 6대가 있었는데 거기에 10명씩 다 서 있어. 어쩜 이렇게 무리야. 나 그러면서 갔어. 근데 내가 너무 일찍 가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아침을 안 먹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갔지. 근데 식당에 이거 절반만한 텔레비전이 있었거든. 텔레비전을 딱 보는데 막 속보라면 살면서 그 성수대교 무너진 거를 헬리콥터로 촬영한 걸 보내준 거야. 그걸 밥을 딱 먹고 어?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데 어떤 애가 전화 통화하는 걸 내가 들었어. 엄마 걱정하지 마. 나 건너고 나서 무너졌어. 그 얘기야. 와 소름이 쫙 끼쳐. 그게 아직까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삼풍백화점 무너졌을 때 사람들 막 보름 만에 발견하고 구해내고 막 그랬었거든. 병원 가야지. 그지? 병원에 몸에 이상이 없는지. 그래서 그 얘기하는 거야. 즉시 그들의 가족을 만날 수 없었다. 왜요? 아래 이유가 나와야죠. 내가 이 얘기 왜 하는 줄 아니? 문장 팀워크, 문장 순서 내가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알겠어?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다. 만날 수 없었던 이유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왜 그런지. 알았죠? 그거 생각하면서 묻는 거지. 됐나요? 왜 가족들을 못 만났는데 데이 그들은요 had been trapped for so long. 이 문장을 좀 체크하세요. 서술형 나올 가능성 높은 질문입니다. 이건 이유가 뭐냐면 여기 so 삼각형 하시고 여기 that 삼각형 하세요. 이거 so that 구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해석 어떻게 하는데요? 너무나 너무했습니다. 그래서 주어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석도 먼저 해주면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갇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들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was 뭐 하는 거였습니다? To get medical attention, 의료적인 attention, 돌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됐나요? 해석돼요? 문법적으로 얘기해줄게요. So that 구문은 서술형 주관식 대비하시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영작 조심하셔야 돼요. 중요한 문장입니다.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So that 구문 졸라 좋아하십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꼭 보시고요. 아, 그 다음 아프리카 TV랑 내가 좀 다른 게 그때는 와 진짜 말을 순화해서 좋은 말만 써야 되니까 내가 무지하게 신경 썼거든요. 난 원래 그렇게 속한 사람이 아니야. 야 님이 신경 빨리 욕 졸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때는 얘들아 겁나 많이 막 이렇게 얘들아 나 그런 말 잘 안 써 졸라 막 이런 말 쓴거든. 근데 하, 그때 바꿔서 죽은 줄 알았어. 자 다시 그들은 여기 시제 체크해야 돼. had been trapped 일단 체크하시고 이거 문법적으로 뭐라고 한다? 과거 완료 수동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더 먼저 일어났던 걸 얘기하는 건지 알지? 그들이 의료적인 돌봄을 받아야 한 게 과거야. 갇혀 있었던 건 더 전이잖아. 그래서 헤드피피가 일단 들어가야 돼. 됐냐? 헤드피피가 일단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 갇혀져 있었어. 수동태야. 됐니? BPP가 또 결합돼야 돼. 두 개 더해주면 had been PP야. had been PP라고. 이게 이름이 과거완료 수동태구나 이런 거 몰라도 되는데 had been PP가 나왔을 때 이게 뭘 나타낸 건지 알아야 돼. 과거보다 더 과거 일어난 거고 주어가 당하고 있다는 거. 그걸 기억해야지. 그래서 뭐 그들 구해진 광부들은 had been trapped 갇혀져 있었습니다. For 얼마 동안 so long 너무나 오랫동안 갇혀져 있어서 that 그래서 their first priority 그들의 첫 번째 priority 우선순위는 was 뭐 하는 거였습니다? to get 받는 거였습니다. 의료적인 돌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됐어요? 의료적 돌봄 받는 게 과거 갇혀져 있었던 건 더 과거 그래서 FPP 그 다음 갇혀져 있었으니까 수동태까지 됐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
과거, 완료, 속해. 헤드, 빈, 비핑. 됐나요? 그 다음 소드의 꿈은 내가 꼭 알아두시라고 얘기했습니다. 중요하다고 하는 건 꼭 보세요. 다음이요. 루이스 얼즈. 자, 얘는요. 후 동사 나와야 되는데 후 나왔습니다. 바로 살짝 열어야죠. 진짜 동사 나올 때까지 여기까지 묶어야 되겠네요. 진짜 동사는 여기였네요. 뭐지요? 자, 루이스 얼즈어라는 사람은 후, 얘 누군데 여기 시제 체크요. 헤드 테이큰, 헤드 피피입니다. 또 과거완료 나왔어요. 됐나요? A major role,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as, as는 뭐뭐로서 자격을 나타내 a democratic leader,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 사람. 됐냐? 아, 그 다음 while, while not underground, 땅 속에 있는 동안 이렇게 되어있는데 잘 봐. 우리 while은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 나와야 돼. 됐어? 근데 여기 뒤에 주어동사 있어? 없지. 주어동사 생략된 거야. 알았죠? 여기에 during이나 force면 안 돼. 뭐뭐 동안이라는 거. 여기에 주어하고 동사 생략된 겁니다. 알았죠? 그냥 underground만 나온 거예요. 그가 땅 속에 있는 동안 이랬는데 키워즈가 생략된 겁니다. 알았죠? 근데 나 봐봐. 학교 시험에서 while 다음에 뭐가 생략될게 이런 걸 시험 문제 안 내. 알겠어?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while이 써있다는 게 중요하고 뒤에 underground 단어 하나만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돼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구나. while 대신에 for나 during 쓰면 안 되는구나. 이것만 알아주시면 됐나요? 땅 속에 있는 동안 민주적인 지도자로서 주된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은 그냥 was the last one,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봐, 여기 시에 뭐야? 아버지, 마지막 사람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to come up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올라온 마지막 사람. 이 사람이 리더였어. 원래 그게 알지? 사고 같은 거 터지면 여자나 아이들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남자들, 그 다음 우리 세월호 터졌을 때도 선장이 왜 욕먹었어? 사람들 다 구해내고 지가 배랑 같이 묻거나 죽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나왔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얘가 지도자일 때 맨 마지막에 나온 거야. 맨 마지막에 나온 게 시제가 과거야. 땅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건 더 과거 써야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헤드테이크를 써줘야 돼. 그래서 헤드피핑. 그냥 이 사람은 마지막 원 사람이었습니다. 뭐한? To come up to the surface. Come up 위로 올라온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언제? 10월 13일. 됐나요? 마지막 사람이야. 이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구조된 거네. 33번째로 나온 거야. 33명이 같이 있었다니까. 시제 유심해야 된다. 알았죠? 항상. 그 다음 The 69 days 69일 During 여기 봐. 여기 체크.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맨날 시험이야. 정말로 중요해. 얘 이것도 알아둬야 돼. 얘 한답으로 when으로 바꿔 쓸 수 있어. 이거 알아둬야 돼. 학교 시험에서 여기에 when이 써있다. 어? 공부라고 탔네? 틀렸네. 자, 뗀 거야. 알겠냐? 어, when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주고 이 두 단어를 when으로 바꿀 수 있어. 알았어? 69일 동안 during which는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거든요. 내가 얘기해줄게요. 뭐가?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관계부사로 바꿔 쓸 수 있다. 됐냐? 그래서 when이 되는 거야. 됐니? 그 다음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는 뒤에 완벽한 문장입니다.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지면 안 돼. 알겠어? 완벽한 문장. 볼까? During which we 주어 tried 우리가 시도했던 주어 동사 so hard는 부사니까 필요 없고 이건 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야. 알았지? 빠진 거 없어. 됐어? 그래서 when으로 바꿨어도 돼. 해석 다시. 우리가 그렇게 빡세게 노력했던 그 69일 동안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살려고 노력했잖니. 그치? 그 69일은 진짜 동사 여기 있어. were not useless. use가 사용하다는데 less가 붙게 되면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 사용할 가치가 없는 거야. useless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됐어요? 해석돼요? 어, were not useless. 왜 were를 썼어? 복수야. 알았죠? 스위치 조심하세요. 그 다음이요. 저기 during which가 제일 중요하다. 체크하시고 we wanted, 우리는 원했습니다. to live, 살고 싶었어요. for our
가족을 위해 했니? 그 다음 and that was the greatest thing. 그리고 그것은 the greatest thing. 이거 최상급이네. 더 다음에 ESP 최상급. 그냥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Was the greatest thing. 가장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했던 거. 그냥 가장 위대한 거. 이 사람이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더 칠레 people, 칠레 사람들 모두에게. 막 인터뷰 막 카메라 갖다 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이 했던 말이야. After one 이후에 구조된 이유. 됐나요? 구조된 이유에 이런 말을 남긴 거죠. 그 다음 가보자. then, 그리고 나서. 얘들아, 문법, 단어 공부할 때 then은 그리고 나서의 뜻도 있고 그때라는 뜻도 있어. 됐어? 문맥밖에 안 원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the rescuers. rescuers는 여기 봐봐. rescue가 구조하다라는 뜻이야. ER 붙어 쓰니까 구조 대원들 얘기하는 거야. 구조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 아니, teach가 가르치다인데 ER 붙이면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선생님이란 뜻이야. 그치? 구조하다에 ER 붙어 쓰니까 구조하는 사람들과 and even the rescue. 이거 조심해야 돼. 이기가 붙으면 수동이라고 그랬지. 구조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야. 구조대원들과 구조당한 사람들 둘 다 얘기하는 겁니다. 알았죠? 구조대원들, 구조당한 사람들. 이해됐어? 어. The rescued는 rescued people이야. 이거 이거 같은 말이야. 그냥 구조한 사람들, 구조대원들, 구조당한 사람들. 흔히 the rescue. 흔히야, 이 둘 다 begin, 시작했습니다. begin은 ing 썼는데 ing나 투부정사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어. 알겠어? to sing 써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죠? 얘네들 둘 다, 뭐 둘은 아니지. 두 파트가 begin singing the Chilean national anthem. anthem은 그 특정 음식 같은 거 할 때 부르는 노래를 앤썸이라고 얘기해. 근데 여기 봐. 칠레 국가의 앤썸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애국가 같은 거지. 그치? 그거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됐어요? 칠레 국가를 불렀고요. With 누구와 함께해요? The thousands of joyous people. 수천 명의 thousands. 앞에 숫자가 없이 정확한 숫자를 모를 때 수천 명 할 때 여기 S 붙이는 거야. 앞에 숫자 있으면 S 안 붙여. 4,000명 할 때는 4,000 people이야. 근데 앞에 숫자가 없으면 그냥 thousands 이렇게 쓰셔줘야 돼. 수천 명의 기쁨에 찬 사람들과 함께 칠레 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인데요? 후, 또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주어 없습니다. 동사 있어요. 했나요? 어떤 사람들, 어떤 기쁨에 찬 사람들, came, 온 사람들, to support, 지원하기 위해, the operation, 그 작업, The operation 어떤 행위, 작업 얘기하는 것은 그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왔던 기쁨에 차는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칠레 국가를 불렀습니다. 내가 만약에 갔으면 난 칠레 국가 모르니까 그냥 이러고 있었겠죠. 그죠? 같이 부른 거야. 조심해야 되겠다. 셀러브레이팅에 아예 지지 마시고. 이걸 우리 이제 문법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에서 할 때 뭐 하면서 하면서 하십니다. 됐나요? 축하하면서. 그리고 컬러 프린트에도 써놨는데요. 아래 바꿔 쓸 수 있는 거 보이죠? As they celebrated. 이렇게. 여기 봐. 분석을 아마 들어봤을걸? 접속사 as 지워주고, 주어 지워주고, 요거를 동사 원형으로 바꿔서 ing 붙이는 거. 기억날걸? 그래서 이렇게 ing. 알았지? 축하하면서. 이니 쓰면 안 돼. ing 쓰래, 이니 쓰래. 항상 시험이야. 알았죠? 뭐를 축하해? The heroics. 이거 명사입니다. 알았어요? heroics. 앞에 더가 붙어 있으면 명사야. 이해되냐? heroics. 영웅적인. 영웅적인 일. and the humanity. 인류. of all those involved. 여기 이미 체크하시고. 앞에 있는 all those를 수식합니다.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류애와 그 다음에 영웅적인 그 행위들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뭘 축하했다고요? 영웅적인 행위들이요. 그 다음 뭐요? 인류애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인류애, 서로 돕고 살고 이런 것들. 이런 두 가지를 축하해 하면서 뒤에서 그 행위를
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왔던 기쁨에 찬 수천 명의 사람들과 함께 칠레 국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구조 대원들과 구조 당한 사람들 모두. 이름이 했어? 이 문장 조심하세요. 특히 여기 인이 조심하시고요. 앞에 더 있어야 돼요. 더 레스티비야. 됐어? 그 다음 거기 조심해야 되고 주격관계 대명사고 그 다음 여기 ING. 내가 기분이 넘쳐가지고 분들이 떨어지그 다음 내용이요. 파란색 보는 내용 조심하시고 알았죠? The heroics 뭐요? 그 영웅적인 행동. 그 다음 humanity 인류의 됐어? 인류의 사랑 이거 얘기하는거지. 그 다음 여기 인이 조심하시고 involved는 관여시키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우리 해석 어떻게 돼? 관여된 이라고 했잖아. 수동이라서 ed 써주고 ing 쓰면 안된다고요. 알았죠? 됐어요? 끝이냐? 끝이냐? 여기까지 오늘 배운 거 한번 읽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죠. 나 봐봐. 영어 내신 대비할 때, 미국 아시는 거 들어도. 제일 첫 번째 해야 돼. 영어 단어 모르는 거 있으면 안 돼. 그건 미친놈이야. 알았어. 시험 보는데 단어 안 외우고 영어 시험 보려고 하면 그건 나쁜 놈이야. 알았지? 시험 볼 자세 안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장이 한글 해석도 안 보고도 내가 해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 이해됐어? 이게 두 번째 과정.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준 부분인지 이거 중요한 거야? 어법은 이거야? 이거 확인해야 돼. 됐냐? 근데 이 과에서, 보과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글의 흐름, 글의 순서, 문장 깨워놓기 조심하라고 그랬지. 내용 일치, 불일치까지. 그거 확인하면서 같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거 시험 한 2주 남았을 때 암기하지. 알았죠? 항상 그 패턴 잊지 마세요. 알겠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데 너네 온라인 클래스 들어야 된다. 시험 문제를 내가 내는 거면 내 수업 들으면 돼. 근데 시험 누가 내는 거야? 학교 선생님이 내는 거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수업을 안 들어? 그거 안 돼. 알았죠?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들아 이거 중요해?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들 있잖아. 그게 시험이야. 출제하는 사람이 수업을 안 들어? 그럼 안 돼. 알았죠? 꼭 잊지 말고 들으세요. 잠깐만 쉬었다니요. 다른 건 수업이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알았죠? 얘기할 때 조용히.
알고 자는 거 하나 있어. 한 시간 반 연습하는 건가요?
없애. 단어가 저희가 외운 거는 다 외웠는데 단어는 내가 잘못 봐줘. 네. 딱 한 개 있어. 이따가 남아서 단어 시험은 다시 보세요. 미안하지만. 알았죠. 따르라고 스케줄 있는 사람 있어요? 남아요? 네. 왜요? 공부하기 싫어? 아니. 아, 얘기해봐, 솔직히. 아, 그냥 안 하고 싶어. 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알았지. 얘는 비성 공부 맞는데. 근데 잡지 어디 있다 왔니? A요. A 잡지. 선생님이 A 쌤한테 지금 당하셔가지고 뽑은 걸 다시 드릴게요. 알았죠? 수업 끝나고 바로 가셔가지고 당하셔 다시 보세요. 그거 결과 봅시다. 알았죠? 됐어요? 뒤에 가봅시다. 레드모어 가봅시다. 잠시만요. 뭐야? 그 캡슐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사람 구조에 대해서 썼던 거. 구조 캡슐 얘 이름인가요? 펠릭스가 봐요. 그 캡슐 이름이요. 구조 캡슐 펠릭스는 was designed. 소프트웨어 가지고. 얘는 설계되어진 거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가지고. 얘는 설계되어졌습니다. 바이 누구에 의해서? 칠리언 네이비. 칠레 해군.
in collaboration with 누구와 함께 만들었다고요? 나사와 함께. 콜라보라는 말 우리나라에서도 그냥 쓰죠. 그죠? 전사 in하고 with만 좀 체크하세요. In collaboration with 나사. 나사가 어딘지 알지? 미 항공우주국인가? 하여튼 뭐 걔네들이야. 알아줘. 나사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뭐 협력하면서, 협력으로 칠레 해군하고 나사와 함께 콜라보레이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To rescue, 구하기 위하여. 33명의 광부들, 트랩드 이디, 갇혀졌던, 그래서 이디, 숨대. Underground, 땅속에. In Chile's, Chile San Jose Copper Mine, 구리 광산이네요. 칠레의 산호세 구리 광산의 땅 아래 갇혀져 있던 33명의 광부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나사와 콜라보로 칠레 해군에 의해서 얘가 설계되어 졌습니다. 됐습니까? 아, 그 다음 페인티드 ED 체크하시고 이거 분사 구문입니다. ED 얘들아 캡슐에 있는 색깔은 칠하는 거냐 칠에 진 거냐 칠에 진 거지 그래서 수동이라서 ED 써줘요. 알았어? 페인팅 쓰면 안 돼. 알겠냐? 그 조심. ING냐 ED냐는 맨날 시험이야. 칠해져서 어떻게? 빨간색, 하얀색, 그리고 파란색의 칠레. 칠레를 상징하는 국가 국기 색깔일 거예요. 이게 하얀색,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이요. 우리나라도 까만색, 하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있네요. 그죠? 우리나라 얘기죠. 그죠? 얘네들은 세 개. 이걸로 칠해진 겁니다. ED 조심. 칠에 쳐서 페닉스는 looked like a military missile looked 보였습니다 like 뭐처럼 보였어 military 군대에서 쓰는 미사일처럼 보였습니다 됐나요? 여기 봐 look이라는 동사는 원래 look만 쓰이면 뒤에 형용사 와야 돼 근데 뒤에 명사를 쓰고 싶으면 like를 꼭 써줘야 돼 알았죠? 뒤에 명사야 군대 미사일 됐어? 그래서 like를 꼭 써줘야 돼 로또 아이크 뭐처럼 생겼다? 군대 미사일처럼 생겼습니다. 미사일 어떻게 생겼니? 자, 그만큼 그림을 못 그려. 알았죠? 미사일 그냥 생각하세요. The device, 그 장치, 뭐요? 캡슐이라는 거죠. 그것은 리얼이 거의 3.95m의 높이입니다. 우리 1층을 3m로 보거든요. 이게 아마 3m가 좀 더, 3m 정도 될 거야. 3.95m면 어떻게? 이 정도가 더 있는 거지. 그지? 되게 크죠? 그죠? 3.5m의 높이요. Nearly는 거의라는 단어입니다. 알았죠? On the outside, 외부에서요. And in the inside, 내부 얘기하죠. 안에는요, was 1.9m의 높이입니다. 성인 한 명 들어가기 딱 좋네요. 그죠? 1.9m의 높이. And it was 약, about은 약이란 뜻입니다. 약 51cm의 across 그래서 across는 폭 얘기하는 겁니다. 폭. 30, 50. 한 명 딱 들어가니까 좋네요. 그죠? 51cm의 폭입니다. Across. 단어 몰랐으면 알아주시고. 그 다음, which 나와 있는데 뒤에 주어죠. which는 주격 관계 대명사고요. 앞에 컴마 있잖아요. 컴마 있으니까 and is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됐나요? 사물이라서 which입니다. 사람이었던 후 썼겠죠. 그죠? 그리고 그것은 was just enough room. 충분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룸은 방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았죠? 충분한 공간이었습니다. For an adult male, 성인 남성을 위해. 되냐? 이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요. 1.9m, 그 다음 여기 50, 얼마? 51cm. 이렇게요. 됐나요? 한 명 들어가기 딱 좋네요. 얘들아, 이 부분 딱 봤을 때 시험 문제는 뭐 낼 것 같니? 내용 일치, 불일치. 내용 정확하게 알아보고. 됐나요? 캡슐을 의미하는 거. 되니 정확하게 그 다음 when mobilized 돼요 ED 꼭 체크하시고 중요해요 when 다음에 주어 동사 생략됐습니다 이동되어졌을 때 여기에 생략된 거 써놨는데요 뭐가 생략됐는지는 내가 중요하다지 않다고 그랬죠 ED냐 ING가 중요한 거였어 됐어? 이동되어진 겁니다 캡슐은요 by the rescue team 구조팀에 의해서 이동되어졌을 때 동원되어졌을 때 Phoenix는 was equipped. 이건 수거처럼 읽으세요. Be equipped. Be equipped. 이거 수동팀입니다. 특히 with가 써있다는 거 꼭 보시네요. 뭐뭐로 장착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was equipped an emergency oxygen supply. Emergency, 비상, oxygen, 산소, supply, 공급입니다. 비상, 산소, 공급이 장착되어져 있었습니다. 원래는 equip, A with B야.
상태가 되면서 A가 앞으로 빠지고 EQB, B equipped가 되고 윈드 비 바로 내는 거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알았죠? 우리 교과서에 있는 얘기고 알았지? 이 keep A with B가 뭐예요? 상태가 알았죠? with 바로 내려왔다는 거 with 꼭 체크하세요. 원래 구문 유행인가요? A를 B로 장착하다의 뜻이야. 근데 A가 앞으로 갔으니까 A는 B로 장착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어요? 장착되어졌습니다. 그 다음 The bottom of the capsule. 캡슐의 밑바닥은 held three tanks of air. 갖고 있었습니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공기 탱크죠. 세 개의 공기 탱크를 held,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캡슐의 밑바닥은 세 개의 공기 탱크를 가지고 있어서 능동태야 여기. 수동태 아니야. 알았냐? 수동태 있는 부분을 능동태로, 능동태 있는 부분을 수동태로 써놓으면 헷갈린다고 해요. 정확하게 보시라고 해요. 찾는 방법 읽어줄게. 뒤에 뭐 있지? 목적어.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수동태는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돼. 그래서 목적어가 있으니까 여기 수동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았죠? 워즈 헬드 쓰면 안 돼요. 여기 비동사 워즈 살짝 누르면 눈에 보일 것 같아? 안 보여. 알겠냐?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태다. 세 개의 공기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Which, 그리고 그것은 would provide,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충분한 공기를. For one people, 한 사람에게. To breathe, 스펠링 꼭 받으시고. Hope, for, 얼마 동안? 약 90분 동안. 90분 동안 한 사람이 호흡하기에 충분한 산소 탱크가 돼요. 됐나요? 끌어올려지는데 90분 정도 걸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좋네요. 자, 체크해야 될 거. 여기 봐. 제공할 수 있었다. 충분한 공기를. For 이거 to 부정사의 의미상 해주고 여기 to 부정사 breathe의 E 꼭 체크하시고 스펠링 breath E가 없으면 breath라고 발음하고 E가 붙으면 breathe라고 발음합니다. To breathe 숨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약 90분 동안 숨쉴 누가 숨쉬는데 한 사람. 그래서 한 사람이 90분 동안 숨쉴 충분한 공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되나요? 아 그다음에요. This amount of air, 이 공기의 양은 was more, 더 많았습니다. than, 뭐보다도 needed, needed. 중요, 이디냐 아닌지냐 맨날 시험. 얘들아, 공기는 필요로 해지는 거야. 수동이야. needing 쓰면 안 돼. 알았죠? 필요로 해지는 것보다 for the 15에서 20분 동안. 거기에 애들 끝내는데 15에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대. 근데 90분 동안 숨 쉴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해요. 알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15에서 20분 동안 피로로 해지는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That the trip to the surface. That 다음에 보니까 여기요. Once expected 써있고 to take 써있는데 여기 목적어 없거든요. 그래서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라는 거 체크하시면 어떤 15분, 20분이냐, the trip, 여행이라고 썼는데요. 이동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알았죠? 사람 구해지는 이동 시간이라는 거야. To the surface, 표면으로 이동하는 것. She was expected, 예상되어지는 것. 수동태 꼭 체크하시고. To take, 여기서 take는 걸리다 이랬습니다. 시간이 걸릴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표면으로부터 오는 이동 시간. 15분, 20분보다 필요로 해지는 그것보다 더 많은 공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됐어요? 아까 뭐 90분 숨 쉴 수 있겠네요. 그치? 근데 거기 칠레에서는 한 사람 끌어올리는데 15분,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얼마나 좋아. 그죠? 됐나요?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요. 여기 좀 조심하세요. Was expected 수동태의 특정사 바로 떴습니다. 여기 봐. 이것도 구문이 원래 이거야. Expect 목적어 뒤에 특정사. 이렇게 우역식이거든. 근데 목적어가 앞으로 가. 수동태 바꿔주는 거야. Be expected 돼. 그 다음 투부정사 바로 붙은 거야. 알았죠? 했나요? 그래서 be expected to take. 걸릴 거라고 예상되어지는 것.
표면으로 이동하는데 걸릴 것이라고 예상되어지는 15, 20분 동안. 됐나요? 그래서 칠레 같은 경우는 한 15분 걸릴 것 같아, 20분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공이 있었다고. 됐나요?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테이크는. 됐나요? 그 다음이요. It also, 그것은 또한 had a communication system. 뭘 갖고 있었다고요? 그것 또한 무슨 기능도 갖고 있다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쓴데 쓰면 안 돼. 뒤에 목적이 있어. 목적이 있으면 쓴데 쓰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캡션입니다. So that, so that 나왔네. 체크하시고. So that은 내가 항상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죠. 그죠? 뭐 조심하시라고요? 서술력. 그날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요. 그 결과, The miners, 뭐요? 광부들과, 광부들이 could speak to the surface, 표면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수 있도록. While, 뭐하는 동안? Being lifted up, 여기도. While 다음에 주어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생략됐습니다. 그냥 이거 분사 구문이야. 그래서 여기 being lifted up 기착하시고. 여기 봐봐. 해석 잘 봐. 그것은 또 의사소통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그래서 광부들은 의사소통할 수 있었어. 대화할 수 있었다고. 지상과요. 됐나요? 저 올라가고 있어요. 안 흔들려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있는데, while 뭐 하는 동안? 들어 올려지는 동안. 광부는 들어 올려지는 거거든? 들어 올려져. 그래서 여기 뭐, they were가 생략되어 있다고 했잖아. They were being lifted up. 이렇게 되는 거야. be, being, pp. 이거 우리 진행형 수동태라고 해요. 근데 알 필요 없고 day 5가 생략돼서 남은 거 being lifted up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요. 됐어요? 광부들이 들어 올려지는 동안 꼭 체크하세요. 문법적으로 중요하니까. 내가 이 문장 여러 분명히 얘기했어. 서울대 공부는 항상 중요하고 여기도 문법상 중요한 거예요. 됐나요? 이 문법 꼭 보세요. 알았죠? 됐나요? 광부들이 들어 올려지는 동안. 그 다음은 In an emergency, 비상사태 시에, 비상 때, such as, 뭐 같은, the capsule. such as는, like랑 똑같아. 뭐뭐와 같은 이란 뜻이야. 뭐뭐와 같은 비상시대, 비상사태 때, the capsule이 getting stuck up, stuck in the rescue hole.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봐. 이거 아닌지 체크해. 여기 볼래요? 왜 아닌지 써야 돼. 여기 형용사 쓰면 잘 된다. 알겠어? 잘 봐야 돼. Such as는 전치사 like랑 똑같아. 니네 전치사 우리가 알고 있는 for, 뭐 with, on 뭐 이런 거 있잖아.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동명사 온다는 걸 들어봤을 거야. 아닌지 쓰는 거. 얘 때문에 얘 써야 돼. 알았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해야 돼. 선생님, 네. 그럼 이 새끼는 누구예요? 얘는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알았지? 얘가 이렇게 된 이해되냐? 그래서 이게 아닌지 조심하시고. 알았죠? 그 캡슐이 getting stuck, being pp, getting stuck, 여기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것처럼. In the rescue hole. 어떻게? 그 구조 구멍 안에서. 구멍을 넓게 봤으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적당히만 봐가지고 들어 올려주는 동안 딱 갇힐 수 있잖아. 더 이상 안 끌어 당겨져. 그냥 그런 것과 같은 비상사태 때 이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캡슐은 갇혀지는 겁니다. 여기 getting pp 꼭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답니다. 선생님, 여기 getting, being으로 써도 괜찮나요? being 써도 괜찮아요. 알았죠? being 써도 괜찮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 수동형 동명사라고 해. 캡슐은 갇혀지는 거니까.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거니까. 알았죠? 됐어요? 꼭 체크하시고. 어법적으로 정말 중요해. 알았죠? 자, 다시요. 그 구조 구멍에서 그 캡슐이 딱 갇혀지게 되는 것과 같은 비상사태에. 그냥, the bottom, 밑바닥이 could be opened, 열려질 수 있습니다. 왜? 옴짝달싹 못해. 90분 산소 다 쉬고 나면 애 죽어야 돼. 숨 막혀서. 알았냐? 그런데 뭐? 그런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아래 구멍이 열어져서 바닥으로 탈출할 수 있게끔 하네요. 됐나요?
역시 칠레 해군과 나사 짠! 그냥 아, 그 밑바닥이 여기도 수동태 밑바닥은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동태측하죠. 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이드 어디서? 안에서 안에서 열 수 있다. 위에서 야 너 갇혔어 너 안 끌어올려줘 알았어 내가 바닥 열고 내려올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지? 어, 안에서 열 수 있어. So that 또 다음에 또 문장 자세히 봐야 되겠네. 그 결과 the minor 그렇게 열면 어떻게 하는데 그 광물은 could be lower 수동태 존나 많아 꼼짝하죠. Lower the back 뭐 할 수 있다고요? 더 아래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Down to the shelter 어디요? 그 피난처 있던 그 아래로 다시 내려갈 수 있었다. 그니 꼼짝도 못하니까 거기 아래 다시 있어야지 그지? 안에서 열어서 다시 탈출해서 거기 있을 수도 있다. 됐나요? 어, 수동태 체크 could be pp 했냐? 수동태 진짜 많이 나오지. 시험 문제 무조건 수동태 나오겠네. 그죠? 그 다음 thanks to the capsule thanks to는 감사합니다의 뜻이 아니야. 뭐뭐 때문에 뭐뭐 덕택에 라는 뜻이야. 그 캡슐 덕분에 덕택에 and 그리고 the organized 이 조직화되어진 구조 노력 때문에 조직화된 거야. 그래서 이 여기까지 thanks to에 걸린 거고 그 덕택에 the miners 광부들은 put on end 이건 수거입니다. 끝나다의 뜻이에요. 알았죠? 어, put on end 끝나다. 광부들은 끝냈습니다. To their life of darkness 어둠 속에 그들의 삶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냥 구해줄 수 있었다는 거지. 그치? Put on end 끝내다의 뜻입니다. 어려운 말로 종지부를 찍었다라고 써있네요. 종지부를 찍는 게 뭔데? 끝나는 거예요. 알았죠? 종자가 마칠 종자잖아요. 끝냈다라는 뜻입니다. 다음이요. When they 그들이 stepped 한 걸음 나왔을 때 out of 어디 바깥으로 캡슐 문 바깥으로 구해진 거죠. 표면을 올려줬어. 문 열고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랬을 때 to meet 만나기 위해 their loved ones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여기 잘 봐. 우리 사랑을 하다 보면 능동이잖아. loving 써야 될 것 같거든. 입이 써줘. 알았지? 여기 넘어가 좀 특징이야. 알았죠? 그래서 loved ones 하면 ones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았지? 사람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하여 캡슐 문 바깥으로 그들이 걸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때 the designers 설계자들 of the phoenix 그 캡슐을 만든 설계자들은 shared in the joy 기쁨을 서로 공유했습니다. 근데 shared in 여기까지 동사입니다. 임팩트 마시고 기쁨을 같이 나눴습니다. Their efforts 그들의 노력들은 resulted in 여기 복잡하시고 the saving of 33 lives 여기 봐 내 솔직히 result 얘기해 줬지 제자 아니에요 그치 회전자 아니면 좋은 거죠 그죠 옛날 얘기잖아요 그치 너무 오래됐잖아 result야 이거 잘 들어야 돼 여기 봐 니네 학교 이런 거 좋아해 result는 자동사라는 말을 해야 돼. 앞으로 문법 공부할 때 자동사라는 말을 들으면 아, 수동태 쓰면 안 돼. 이 생각해야 돼. 알겠어? 내가 얘기했잖아. 목적어가 있어야만 수동태를 쓸 수 있다고. 얘는 자동사로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동사니까 원래 수동태가 불가야. 알았죠? 수동태 쓰면 틀린 말이야. 자, 그 다음 여기 봐. result는 뒤에 올 수 있는 전치사가 두 개 있어. in하고 from. 그냥 result in은 뒤에 뭐가 오냐면 결과가 나와야 돼. result from은 뒤에 뭐가 나오냐면 원인이 나와. 두 개 같아 달라. 다르지? 그래서 여기 봐. 두 개 바꿨으면 잣된다. 알았어? 우리 교과서에 뭐 써 있어? in 써 있어. from으로 바꿨으면 틀렸다고 잡아내야 한다. 이해되니? 됐어? 그 다음 해석. result in은 무엇 무엇을 초래하다의 뜻이야. result from은 어떻게 산다고? 뭐뭐로부터 발생하다의 뜻이야. 대박. 그들의 노력들은 초래했습니다. 어떤 결과를 갖고 와서?
새로운 세 명의 목숨을 구해내는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냥 그래서 캡슐 만들어 갖고 새로운 세 명의 목숨을 구했다고 했나요? 여기 in 뭐요? from 쓰면 자 돼요. 알았어요? 됐나요? 꼭 알아보세요. 그 다음 귀에 뜬니 아 끝이야 아 끝났어. 자 지금까지 본 리드볼 더 읽어보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